아니 내가 무슨 원로야? 신고 선생은 원로지만 나는 신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떠나지 않아 상을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감동스럽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이라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라 씨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교수님으로서, 배우로서 이른 다역을 하면서도 내조하며 기도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의 힘이 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동스러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하고 싶은 얘기, 감사 전해드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수도 없이 많지만 그분들은 다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노래 한 구절 하겠습니다. 대현 씨, F 한 번만 주세요. F. 장관님이 부축을 해주신대요. 엊그제 마루에 앉아서 뉴스를 보는데 흘러가는 자막 뉴스에 원로 배우 신구 강부자가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무슨 원로야? 아니 내가 무슨 원로야? 신구 선생은 원로지만 나는 원로라니? 신구 선생님 미안합니다. 아니 나 100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무슨 원로야? 이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60여 년 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락을 같이 하면서 애쓰고 연기하신 우리 동료 여러분, 여러분 덕택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 계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드카펫을 제 손목을 꼭 잡고 입장해 주신 우리 남편, 부인 덕에 레드카펫 한번 밟고 왔죠. 그래서 자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주 승아 아버지 이무걸 씨 항상 저를 많이 돌봐주시고 보살펴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후손들이 옛날 얘기 삼아서 옛날 옛날에 이러이러한 배우가 있었단다, 옛날 옛날에 괜찮은 배우였단다, 괜찮은 연기자였단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웃음소리, 그 목소리, 그 몸짓 한번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래오래 회자가 되도록 제가 그런 배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아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 감독님 천재하고 티오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썩 들었다 놓으셨는데 이제는 부자 없고 티어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좀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